그 뭐 조립하는 거였거든요. 그러면서 저녁 때 되면은 같이 술 한잔 하고. 예. 근데 저희한테는 되게 풍족한 돈이었죠. 그대로? 예. 야, 그 비대회사 사장님이 안목이 대단하네요. 어떻게 찝어도. 근데 왜냐면은 나이스한 비대였거든요. 나이스. 와. 이런 게 있어요. 뭘 시켜도 다 잘할 것 같아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네. 아, 그리고 유해진 씨는 없어 보여서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.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에요. 딱 봤더니 죽이 넘네. 유승용 씨랑 서로 이렇게 비대공장에서 이렇게 조립하면서 네. 서로 너는 될 거야, 너는 천만 배우가 될 거야 이렇게 서로 응원도 좀 하고 했습니까? 아,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. 그러신 그때는 그렇게까지 못 네, 보고. 네, 네. 공무집행에 바쁘시다고? 어? 몰라봬서 죄송합니다. 준비하십시오. 너 나무주연상 유승용 축하드립니다. 이게 유해진. 그래갖고 거기서 재밌게 보냈죠. 그렇게 노는 게 재밌어요. 난 논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그런 걸 겪어봐야 저는 연기가 나온다고 보거든요. 어쩔 수 없이 그 밑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. 예. 그러니까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맞아요. 굳이 건달을 안 해봤어도 물론 뭐 이렇게 되게 안 해본 건 아니지만요. 되게 안 해본 건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. 네. 예. 그러니까 알겠다. 너의 감정 알겠다. 아, 내가 그 느낌 아니까. 이거. 예, 예. 아, 근데 아까 그 저는 현주 형이 얘기했던 그런 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. 형은 넌 어려울 거다 뭐 네. 했지만 저한테는 되게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오히려 그만두라고.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되게 외모 쪽을 되게 중시할 때라. 야, 네가 뭐 무슨 말 무슨 연기야 이 새끼. 그래서 되게 뭐 비웃는 사람. 도 있었고 그 연극영화까지 두 번 떨어지고. 아 그래요? 저러다 네. 태진이 울겠다. 야구는 뭐 못생겨도 운동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아, 운동한 사실 되게 버텼던 힘은 저의 그 컴플렉스와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못 쓰는 얘기인데 아. 근데 으쌰라고 이렇게 방송하면 이것도 좀 되게 아닌 것 같아요. 아자! 아자? 영차! 영차? 심장 볼펜! 어? 이런 심원짱! 아, 내 얼굴 보는 거야. 잠깐만, 아니!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네, 어. 10원짜리가 있었어요. 그래요. 그래요. 네,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게 있다. 될 것 같아. 라는 그 자기 그 체면도 있었고 그 컴플렉스를 이긴 거잖아요. 그거에 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런 환경에 견뎌낸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은 제 스스로는 되게 추하게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막 그 입도 돌출되고 잇몸도 나고 그래요. 그래갖고 그거를 되게 숨기면서 웃었었거든요. 무대에서. 그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야, 그러면은 관객들은 가짜의 모습을 보는 건데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? 그냥 편하게 하자. 내가 느끼는 대로 하자. 그래서 지금 나를 움직였던 게 컴플렉스라는. 근데 그랬어. 선배님이 그런 컴플렉스가 되려 연기에 도움이 그렇죠, 되신 적은? 그게 여러 가지 중에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죠. 제 2의 유해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? 이 세상에. 그죠? 한 말씀 해주세요. 아, 멋있는 질문이다. 근데 그 얘기는 못 하겠어요. 네. 알아서 잘 하겠죠. 네.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은 되게 많거든요. 단지 기회가 안 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냥 지금처럼 사세요라는 거지. 그렇죠. 근데 등산하면서도 이제 정상을 보면서는 계속 못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냥 정상 한번 보고 맞아. 그냥 그 가는 앞길을 그냥 가는 거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쭉 가는 그런 비포장길을 쭉 가는
갈 수만 있다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. 박 감독님, 네. 본인이 하는